낡은 노동법규의 개혁도 필요합니다. 신산업 등장과 시장 다변화에 따라 노동 패러다임도 급격히 변합니다. 휴식과 노동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노동법규는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노동시장 수요에도 부응해야 합니다. 고용 인프라로서의 노동법규가 요구됩니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의 틀 안에서 근로제도 및 노동관계를 규정해 왔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주휴수당 개편, 주 52시간 적용 등은 기존의 근로기준법 틀에서의 논쟁입니다. 하지만 점차 근로기준법의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단일 기준으로 모든 근로 형태를 관리 조정할 수 없는 경제 시스템입니다. 새로운 산업 환경과 근로 형태에 맞는 노동 자유 계약법도 근로기준법과 동시에 필요합니다. 국민들에게는 마음껏 일할 자유를, 우리 산업에는 유연한 노동시장을 보장해야 합니다. 신규 일자리 창출, 바로 계약 자유화에서 시작합니다. 일할 권리 보장법으로 주 52시간 피해를 최소화하고 쪼개기 알바 방지법으로 주휴수당 부작용을 막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일할 자유를 위한 법 개정입니다. 이제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해주는 기준의 시대에서 경제 주체가 자율적으로 맺는 계약의 시대로 가야 합니다. 그 자유경제의 길, 자유한국당이 열겠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대한민국의 역사는 그 자체가 기업의 중요성을 증명하는 교과서입니다. 하지만 집권 세력은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기업관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이윤을 착취의 결과물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인의 부를 탐욕의 산물로 규정합니다. 광범위한 기업 탄압과 별건 수사, 먼지털이식 수사, 경영 간섭이 반복됩니다. 어느 기업인이 투자와 신규 고용에 나서겠습니까? 기업 엑소더스, 반기업이 불러온 필연입니다. 이제 우리는 친기업 반기업이라는 낡은 이분법적 사고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기업가 정신 르네상스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에 기업인을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가 아닌 애국자로 보는 시각전환도 필요합니다. 우량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속성을 위해 기업 승계에 따른 세부담,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합니다. 과거 대통령들은 국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독려하고 해외 진출을 위한 외교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해외 기업 유치를 위한 세일즈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 기업인들을 추켜 세우던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기업가 정신 르네상스에 앞장서겠습니다. 기업인이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열린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각종 규제 완화와 악법 폐지로 기업인들의 숨통을 틔워주겠습니다. 일할 자유, 기업의 자유, 시장의 자유, 이제 경제의 자유를 허락해야 합니다. 자유가 곧 미래 먹거리 산업입니다.